별로 그런 언니네입니다. 오늘 추우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024년 한 해가 시작되는 1월에 새 앨범을 선보일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설레고 너무 기쁘고요. 빨리 즐겁게 활동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미니 앨범 굿모닝으로 돌아온 모닝엔젤 예나 씨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야, 오늘 정말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머리에 폴도 보이고요. 네, 좋습니다. 자, 정면 카메라. 다양한 포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 야, 볼빵빵 포즈 좋아요. 네. 깜찍한 포즈 좋습니다. 네. 역시나 특유의 생기발랄한 표지로 우리 기자님들과 아이컨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은요, 뭔가 제 자전적인 이야기를 꾸밈없이 솔직하게 담은 앨범인데요. 제 앨범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또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듣는 재미를 또 풍성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출근길이나 예. 아침 운동하실 때 들으시면 굉장히 에너지가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 운동 때도 그러겠네요. 네. 예. 뮤직비디오 역시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재밌게 풀어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출근길, 또 악몽에서 이렇게 몬스터들이 나와가지고 막 괴롭히는 날. 그럴 때 이제 몬스터들을 해치우고, 네. 이제 내가 나만의 굿모닝을 맞이하겠다. 내가 내일 아침을 굿모닝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를 좀 듣고 있습니다. 저는 3절 마지막 자리에 와이어를 타고 이렇게 폭죽을 터뜨리면서 하는 신이 있었는데. 예, 폭죽이 쫙 떠올라서. 맞습니다. 그때 뭔가 진짜 이 마지막 게임, 뭔가 최종 보스를 물리치고 내가 이 세계를 뭔가 내가 장악하고 내가 이제 뭔가 밖에서 섰다? 네, 마지막 단계까지 최종 보스까지 끝냈다 하는 약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촬영하면서 뿌듯함이 느껴져요? 약간 실제로 게임을 뭔가 몰입해서 한다고 생각하면서 되게 사심 있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 타이틀곡 일단 굿모닝을 포함해서요. 미운 우리 새끼, Good Girls in the Dark, Damn You 이렇게 총 4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미운 우리 새끼는요, 일단 저의 이야기를 좀 담은 곡이고요. 네. 타이틀곡 굿모닝은 어둡고 짙은 밤이 지나가면 또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온다라는 희망적인 가사가 매력적인 곡입니다. 또 Good Girls in the Dark는 몽환적이고 또 신비로운 느낌의 곡으로 또 멋있는 예나만의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고요. 마지막 Damn You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마음을 다 꺼내 보여주고 싶어하는 저의 솔직한 마음을 담은 그런 곡입니다. 모든 곡을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아무래도 하나만 꼽자면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곡은 처음 부상을 했을 때부터 주제에서부터 멜로디 진짜 전부 제 손이 안 닿은 곳이 없는 그런 굉장히 애정이 깊은 수록곡인데요. 네. 실제로 저 별명이 오리이기도 하고 네, 네. 미운 우리 새끼라는 정말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이 주제를 많은 사람에게 건네는 뭔가 공감의 마음을 담아서 만들고 싶다, 공감의 위로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소개해 주신다면요? 포인트 안무는 일단은 머리를 콩콩 찌고 나나나나 이렇게 뭔가 북을 치는 두드리는 그런 귀여운 포인트 안무였는데 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 이게 포인트 함으로 맞습니다. 네, 이게 되게 예. 기분 좋으면 아예 모르겠다 하고 신나서 추는 춤. 아, 손동작은 이건가요? 네, 락. 아, 락으로 뭔가 시간이 참 뭔가 빠르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뭔가 데뷔가 벌써 20년이 됐는데 뭔가 시간에 비해 팬분들을 좀 많이 만나뵙지 못한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다양한 활동과 많은 좋은 앨범을 통해서 우리 지금이 이제 좋은 기운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멋진 지금의 아티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뭔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팬분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던 부분이 너무 아쉬운 마음이 컸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앨범 작업에 목줄을 떠온 것 같습니다. 이번 굿모닝 앨범으로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면서 팬분들과 함께 콤보를 맞춰가면서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니 이것도 분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꼭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거든요. 오, 네. 제가 낚시를 해가지고 직접 회를 뜨는 게 진짜 옛날부터 예. 하실 수 있다고요? 아니 해보고 싶은데 아, 해보고 싶다고 네. 너무 그걸 좋아하는데 나중에 배 타고 이렇게 낚시 가가지고 네. 직접 회를 떠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춤을 때는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이렇게 찾아와주고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제가 앞으로 열심히 활동해서 여러분들의 모닝 엔젤이 될 수 있도록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